안녕하세요. 야밤엘 레서피입니다. 사과 한 박스가 좀 생겼는데 안에 보니까 좀 상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런 애들은 사과잼을 좀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과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끓여줄 건데 오늘은 와인을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한 컵 정도 넣어가지고 없으시면은 그냥 물 반 컵 정도 넣고서 끓이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한 중약불 정도?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사과 수분을 조금 내면서 끓여줄 거예요. 와인을 넣었으니까 그 알코올 기운을 조금 날려주도록 할게요.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어줄게요. 이렇게 눌렀을 때 잘 부서지면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. 어차피 좀 갈아준 다음에 한 번 더 끓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조금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가 지금 당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뭐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. 그래서 좀 설탕을 좀 넣어줄 건데 설탕은 사과 양의 한 사과하고 비율을 한 2:1 정도로 넣을 거거든요. 일단 좀 단맛이 있으니까 좀 넣어보면서 좀 너무 달지 않게 좀 진행해 볼 겁니다. 약한 불로 진행해 볼 거고 저는 오늘 황설탕 넣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당도를 좀 볼게요. 나머지 설탕 다 넣을게요. 그 사과마다 맛이 다 틀리니까 본연의 단맛 요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맞추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 추가로 저는 계피 가루 좀 넣어줄게요. 1티 정도 넣을 겁니다. 그 바닐라 익스트랙트 한 4분의 1티 정도? 그리고 레몬즙 반 개 정도 넣어서 산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. 이거 원치 않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. 이거는 다 취향이기 때문에. 지금 한 이 정도 농도인데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농도로 맞춰주면 되고 이게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식힐 거잖아요. 식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농도가 약간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조금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하고서는 좀 하는 게 좋습니다. 조금 더 묽을 때까지만 이제 끓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맛 한번 볼게요.
아직 좀 뜨겁기는 한데 그래도 빨리 맛보고 싶어. 이런 느낌. 맛있겠는데? 진짜 그게 뭐냐면